자, 오늘 이 시간은 딥러닝 이용해서 얼굴을 바꾸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신기해서 좀 프로그램을 며칠 좀 써봤어요. 써보고 파일까지 뽑아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파일까지 뽑아내지 못했고, 제가 이틀 정도 했던 거를 나중에 제가 뽑아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이쪽에 가시면 디페이스 랩 들어가시면 쭉쭉쭉 내려가면 이쪽에 윈도우용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얼굴을 체인지 하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얼굴 표정까지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얼굴이 똑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다운 받아 주시면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최신 버전으로 받아줬고요. 이렇게 시력을 실행을 시켜서 파일을 풀면 이렇게 DFacelab NVIDIA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컴퓨터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CPU 쓰기도 하는데 GPU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가 좀 좋아야 속도도 빨리 됩니다. 속도가 최신 컴퓨터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점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널 들어가면 이제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작업을 다 해놨어요. 이쪽 보시면 다 그 코딩 작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면 뭐 이런 코딩 작업할 때 쓰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이제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서 이쪽 들어가시면 이쪽에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얼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동 앞에는 D, 뒤에는 S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A, B, C, D 이게 첫 번째 오리지널, 그 다음에 뒤에 S, 요게 이제 나중에 스와핑, 스왑되는 얼굴을 바꾸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A란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요거를 요쪽에다가 입히는 거죠. 근데 사진처럼 멈추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쪽에 폴더가 없으시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서, 없으시면 똑같은 이름의 폴더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모델은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두 개 만들어 주시면 안에는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폴더가 됩니다. 여기서 1번은 워크스페이스 이쪽을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날리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시면 안 하셔도 되고 작업을 한번 하셨던 분은 클리어로 여기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 두 번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SRC 그 이미지를 나누는 건데 몇 프레임별로 나눌 건지 나옵니다. 3프레임 하면 1초에 10개의 사진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진이 쭉쭉쭉쭉쭉쭉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8프레임 정도 했고요. 그 사진이 많을수록 좀 더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 나옵니다. 컷 비디오는 잘 모르겠어요. 그 비디오를 자르는 것 같은데 써보진 않았고, 다음에 이쪽에 가시면 이제 이미지를 DST, 위쪽은 SRC잖아요. 이쪽은 DST,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익스트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4번 가시면, 4번은 제가 옆에 0 써놓은 거 있죠. 요걸 했는데 SRC 페이스를 익스트랙 하는 거예요. SRC 요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을 여기 지금 SRC죠. SRC에서 사진이 하나씩 뽑혀 나올 거예요. 총 219개의 사진
보이시죠? 219개의 사진 여기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해놨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라인 디버그를 아까 예스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온라인이라서 아까 얼굴을 다 뽑았잖아요. 이렇게 다 뽑으면 그 다음에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사진이 다 뽑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면 온라인 디버그라고 해서 요런 게 나옵니다. 마스킹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다른 사람 얼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마스크 수정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마스크 여기 위치를 수동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작업인데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이렇게 익스트랙을 합니다. 얼굴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따로 하지는 않는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쪽은 풀페이스 매뉴얼 있고 홀페이스 매뉴얼, 홀페이스, 풀페이스. 차이점은 이쪽에 녹색이 풀페이스고요. 홀페이스는 좀 더 넓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리설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마스크 작업 한 작업을 얘기한 거고, 소트는 이제 분류 작업, 그다음에 디버그 이미지, 랜드마크, 그다음에 뭐 페이스셋, 얼굴 형태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더 잘 해주는 것 같고, 메타데이터, 복구, 세이브, 페이스셋, 팩, 언팩, 그다음에 오리지널 파일네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다시 추출한 거를 온라인 디버그 아무튼 지운다고 뭐 돼 있네요. 그리고 페이스 매뉴얼 이쪽은 자동으로 한 다음에 매뉴얼로 다시 수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또 홀, 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홀, 풀. 그다음에 이쪽 가서 이걸 실행을 했어요. 4번 아까 요걸 했죠. SRC Extract Full Face. 5번 홀 여기도 풀페이스로 DST를 풀어줍니다. DST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디버그 할 거면 이렇게 나오고요. 안 하면 여기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진을 뽑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4번, 5번은 얼굴만 따로 추출해서 뽑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요까지는 특별히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설명드리자면 온라인 리서트 4번 여기랑 똑같아요. 네, 페이스색, 원팩, 마스크 에디터 여기가 좀 다른데 마스크를 조금 수정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해서 분류 작업인 것 같은데 DST를 에디트하는 DST를 이제 자르는 그 다음 여기는 SRC, 에디트, 스플릿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얼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스크를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놨죠. 여기도 점점점점점 이렇게 얼굴이 가려질 텐데 요거 두 개를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체인처럼 묶어가지고 A와 B를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요런 작업이 이제 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그먼트 트레인을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트레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DST와 SRC를 뭐지? 합병! 합친다는 거죠. 예, 요거 작업이 끝난 다음에 트레인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레인 작업하고 그 다음에 DST랑 SRC 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인 SEHD
이건 퀵타임인 것 같고 요거는 뭐 다른 포맷인 것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보통 요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트레인 요거 작업을 해주시고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요거는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트레인으로 A와 B의 얼굴의 마스킹 작업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작업되는 길 넘어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지 완전히 합쳐지는 거죠. 트레인 된 작업에 사진을 넣고 합치는 겁니다. 그 합친 작업이 끝나면 다시 MP4나 MOV, AVI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여기서 출력을 해서 나오면 워크스페이스에 동영상 파일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동영상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트 EP 신스라고 되어 있는데 EPLAY 신스라고도 뭐 되어 있고 페이스 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애프터 이펙트랑 이제 섞어서 하나 봐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얼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요런 앱이 있나 봐요. 이렇게 나이를 좀 변천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을 하면 Hi sisters, James Charles here. 요런 식으로 작업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앱으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 앱으로 얼굴을 찍고 그다음에 똑같이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파일을 익스트랙트 아까 사진 나눈 작업 있죠. 사진 나눈 작업을 JPG로 여기는 뽑았네요. 어쨌든 뭐 JPG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다음에 폴더를 총 3개. 원래 사진, 그 다음 키프레임만 뽑은 사진, 그 다음에 원래 그거를 작업을 해서 추출하는 폴더 총 3개를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총 3개 키프레임, 비디오, 아웃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제 키프레임 폴더, 비디오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이쪽 아웃풋 나가는 곳을 해서 쭉쭉쭉쭉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run all 이렇게 때리면 작업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여기서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염이 난다거나 What you guys think if you're able to make something 이런 건데 저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스 랩은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스왑이라는 거 페이스 스왑을 다운받아서 실행시켜 주시면 닫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 여기도 보면 py라고 되어 있죠.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거고 소스는 같은데 그 프로그래머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인풋 디렉터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파일을 뽑아냅니다. 총 두 개를 뽑아야겠죠. 요것과 요거 두 개 두 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 작업을 하고 요게 화질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베스트 디텍터 보통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트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얼굴이 좀 이건 일단 뽑고 그 다음에 툴로 가서 소트에서 페이스로 갑니다. 인풋에 요거 있죠. 여기 사진을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아웃풋 폴더를 뭐 얼라인으로 해도 되고 다른 걸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해서 페이스로 한 다음에 소트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손이 있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워주시면 좋아요. 이런 거. 네, 이렇게 지워주시면 작업이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소트를 해서 얼굴만 따로 뽑아내면 그 다음에 트레인을 통해서 인풋 A, 오리지널 A, 그 다음에 스왑 B 해가지고 인풋 A,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DFL, H128 요게 화질이 좋은가 봐요.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요걸로 했더라고요. 요걸로 한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는 8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배치 사이즈 8 정도가 최적의 성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 파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트레인을 하면 아까 봤던 A와 B의 여기에서 이제 마스킹 된 것과 여기 마스킹 된 것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마스킹 서로 된 마스킹을 서로 인식을 해가면서 얼굴 표정 변화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트레인 통해서 A와 B를 넣고 모델 디렉터리는 A와 B에서 작업된 것들이 결과물이 이제 모델 디렉토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트레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버팅을 해서 인풋, 아웃풋, 모델 디렉토리 해가지고 컨버트를 하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영상이 자세하진 않지만 쭉 길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참고하려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링크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 외국 사이트 영상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